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저의 지금까지 카메라 기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쭉 보시면 왜 갖고 싶은 장비가 점점 많아지는지, 카메라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욕심이 점점 생기면 어떻게 장비가 늘어나는지 하나의 케이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카메라는 캐논에서 나온 200D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렌즈 킷으로 판매해서 입문용으로 구입을 했었죠. 그런데 번들 렌즈 킷으로는 아무래도 가변 조리기이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유튜브나 네이버에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렌즈를 검색해서 50mm 1.8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가볍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크롭이나 풀프레임 개념도 없어서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면 85mm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뒷배경이 쫙쫙 날아가서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좀 찍고 카메라 유튜브를 보고 배워가다 보면 크롭 바디에서 풀프레임으로 기변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위벌 액정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캐논의 6D 마크2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센서로 욕을 좀 먹는 바디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 사용했던 바디입니다. 그리고 6D 마크2를 구입하면서 이제 표준 줌 렌즈를 알아보다가 캐논의 구계륵 2470첫 모델이죠. 중고 가격으로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서 중고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드파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냥 시그마 살걸 싶긴 하네요. 이렇게 배우는 거겠죠? 2470을 한참 사용하다 보니 슬슬 화각이 질리기 시작하였고 망원 렌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70200 F2.8 스테아빠 백통을 구매를 했죠. 처음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새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렌즈를 쓰다 보니 표준 줌 렌즈의 화질과 성능이 아쉬워지기 시작했고, 마침 구계륵을 팔고 시그마 아트계륵을 구입하면 금액 차이가 적어서 시그마의 아트계륵으로 표준 줌 렌즈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렌즈입니다. 무게만 빼면요. 그렇게 한동안 카메라를 잘 쓰다가 인물을 한창 찍었을 때였는데 IAF 기능을 정말 너무너무 쓰고 싶은 마음과 이제 대세는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시점에 6D Mark2를 팔고 기존 렌즈를 활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EOS R을 구입하게 됩니다. 어댑터만 있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렌즈들을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의 구매 포인트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RF 렌즈 중에서도 저렴하고 마크로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RF 35mm F1.8 렌즈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렌즈는 지금도 제품 촬영이나 접사 촬영할 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RF 렌즈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라 넉넉한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자주 하면서 서브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메인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서 저렴하고 적당한 성능의 제가 좋아하는 스위벌 터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카메라를 찾아보다가 후지의
XT200을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4K 성능도 준수하고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휴대폰과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며 필름 시뮬레이션도 쓸만하고 카메라 디자인도 예뻐서 아주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저의 카메라 기병 과정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사진에 그리고 영상에 카메라의 재미를 보시면 저처럼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을 볼 수도 있다는 점 입문자분들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